첫 번째 가이드라인 필요성입니다. 대한통증학회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통증 환자 10명 중 3명은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찾은 논문 보고에 따르면 허리 통증은 일생 동안 성인에서 50%에서 80%의 유병률로 가장 흔한 근골격 질환이라고 되어 있었고, 허리 질환을 진단하는 수단 중 방사선 검사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전문 지식의 제공이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본 프로젝트의 수행 목표로는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허리 통증과 관련된 간이 문진표와 그 답변을 토대로 한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을 제시하고, 진단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진단명마다 실시할 수 있는 처치나 치료 방법, 운동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질문과 순서 패러다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 선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질병은 총 6개입니다. 급성 질환 3가지, 추간판 탈출증, 척추뼈 골절, 허리 염좌, 그리고 만성 질환 3가지, 궁둥구멍근 증후군, 척추 악구분증,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세 번째, 간이 진단 페이지입니다. 본 사진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한 마인드맵입니다. 사진 크기가 매우 큰 관계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예시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각 질병마다 관계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상 이력이 있는지, 그 외상으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통증이 시작한 시점을 기억하는지,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질문은 급성 질병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리에 통증 혹은 저림 증상이 있는지,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는지, 활동 후 통증이 심해지는지,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와 같은 추간판 탈출증일 때 증상 발현 특징들에 대한 질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성인 경우라면 위에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고, 아래 특징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예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척추뼈 골절의 질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외상 이력, 외상 후 통증 발현을 했는지, 통증 발현 시점과 같은 질문이 선행으로 깔리게 되고, 연발음에 대한 질문이나 골절이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이 배치되었습니다. 만약 양성인 경우에 모든 질문에 대해 예라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허리 염좌 질문입니다. 앞에 세 가지 모두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 질환인지 확인하는 질문은 고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지, 최근에 허리를 삐끗한 이력이 있는지, 혹은 최근에 과도한 운동이나 일을 하신 적이 있는지와 같은 허리 염좌와 관련된 특징적인 질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질환이 맞을 경우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고, 삐끗한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운동한 경우는 대부분 맞을 것입니다. 다음은 궁둥구멍근 증후군 질문입니다. 우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 발현 특정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한뒤 궁둥구멍 증후군에 대한 질문인 다리에 저린 증상이 있는지, 평소에 쪼그리고 앉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는지, 오래 앉아 있거나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엉덩이 페인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통증이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질환이 맞다면 대부분 예라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척추 악구분증 질문입니다. 궁둥구멍근 증후군과도 같이 만성 질환에 대한 선행 질문으로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척추 악구분증과 관련된 질문인 바닥에 바로 누웠을 때 허리 아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 신장에 비해 뱃살이 나왔는지, 윗몸 일으키기 운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허리 뒤쪽에만 통증이 있는지, 바로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호전되는지, 선 자세에서 다리를 펴고 바닥을 짚으려고 할때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질환이 맞다면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 대부분 맞다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강직성 척추염 질문입니다.
만성 질환에 대한 질문이 먼저 시작되고, 추가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허리 통증 이외에 통증이 발현되는 부위가 허리 하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 부위가 더 있는지, 수면 중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 부위가 넓어지는지, 활동을 하면 통증이 감소되는지, 나이가 어떤지, 아침 통증이 있는지와 같은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한 질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질환이 맞다면 지금 앞에 나온 질문의 대부분에 예라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본 마인드맵이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마인드맵이고 총 3가지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이 있지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시로 들어볼 질문, 그 증상은 궁둥구멍근 증후군일 때를 가정하에 한번 마인드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무리를 했거나 어딘가에 부딪힌 이력 외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변하겠지만 일단 예시로 한번 다른 원인이 아예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외상이 있었다는 관계하에 한번 예라고 한번 답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냐는 질문에는 뭐그 후에 완전히 다른 때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전에부터도 발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예라는 답변을 할것 같습니다. 다리에 통증 혹은 저린 증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평소에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해지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대부분 예라는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궁둥구멍근 증후군의 질환이 의심된다는 문구로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궁둥증후군과 관계가 없는 증상이 발현된다 싶으면 일단 저희가 완벽하게 이 질병일 거라고 우길 수도 없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 추가로 문진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해 보시는 걸 권유드린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밀진단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간이진단 페이지는 손노트로 따지면 S에 관한 환자의 문진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밀진단 페이지는 객관적 단락과 같은 스페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밀진단 페이지는 아래에 보이는 화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진이 큰 관계로 하나씩 확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간판탈출증 정밀검사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검사법은 저희가 이번 주에 치르는 국가고시의 진단평가 과목에서도 모두 정말 잘 출제되는 항목들이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도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R 검사입니다. 환자는 편안하게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검사자는 한 손으로 엉덩뼈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발목을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환자가 다리 뒤쪽 또는 허리에 통증을 느낄 때까지 진행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시점부터 다리를 내리기 전에 발목을 배측으로 굴곡하여 통증이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양성 반응은 35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국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자면 70도 이상에서 통증이 발현하는 경우 엉덩관절이나 엉치 엉덩관절에서 발현 그 병증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그랭 검사입니다. 환자를 진찰대에 눕게 하고 다리를 펴만 상태에서 바닥에 5cm 들어 올리고 약 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성 반응은 통증을 호소하고 30초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밀그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척수 내압을 증가시키는 검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발사바 검사입니다. 환자 스스로 대변을 볼 때처럼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양성 반응은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일단 그 발사바 검사도 밀그랭 검사와 같이 척수 내압을 증가시키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그 척추 추간판탈출증을 겪은 환자들의 급성기일 때 모두 대변을 볼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궁둥구멍근 증후군의 사우데 검사입니다.
테이블의 가장자리 옆으로 눕고 같은 쪽에 엉덩관절 90도, 같은 쪽에 무릎관절 120도를 만듭니다. 검사자는 한 손으로 골반을 고정하고 환자의 무릎을 아래쪽으로 저항을 줍니다. 양성 반응은 같은 쪽 다리에 방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 악구분증입니다. 옆에서 관찰하는 걸로 ASIS와 그리고 푸빅 심피시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ASIS 위치가 푸빅 심피시스와 같은 수직 선상에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양성 반응은 ASIS 위치가 푸빅 심피시스와 같은 수직 선상에 있지 않고 더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관찰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 검사자는 환자의 등 아래 손을 넣고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양성 반응은 손이 등 아래 공간에 넣고 빼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떠있게 됩니다. 다음은 강지성 척추염의 쇼베르 검사입니다. 환자는 서 있고 검사자는 S2 가시돌기와 S2 가시돌기 위에 10cm 부위에 표시를 합니다. 환자는 손이 발가락에 닿게 앞으로 구부립니다. 검사자는 환자가 굽힐 때 표시해둔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양성 반응은 몸통에 대한 길이가 5cm 미만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허리 염좌의 캠프 쿼드런트 검사입니다. 한글로 따지면 캠프의 4분원 검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환자는 앉아있고 검사자는 한 손으로 허리뼈를 고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반대쪽 어깨를 지지합니다. 검사자는 환자를 앞쪽 굽힘, 펴, 가쪽 굽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양성 반응은 허리에 국소적인 통증이 발생합니다. 척추뼈 골절 같은 경우는 저의 물리치료사가 진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근골계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촬영 후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저의 가이드라인 제작의 기대 효과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합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반강제적인 병원 내원보다는 간단한 간이 문진을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인 마인드맵을 장소 제약 없이 어디서든 편하게 소지하고 다니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허리 통증 관련 질병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발표에서 사용된 레퍼런스들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질문했지만 되게 이렇게 매서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가 잘 답변을 해줬는데 이렇게 연발음 뚝 하는 것도 실제로 뭐 아까 나온 것처럼 뼈의 골절이냐 염좌냐 이런 부분에서 가정에서는 할수 없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된다는 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히 해결하면 될것 같고 뭐 종근이가 물어봤던 것처럼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발리디티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스펠 테스트가 종류가 되게 많지만 저는 이제 발표자들이 준비한 테스트가 그래도 이제 집에서 좀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선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치료사들은 방금 이제 우종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좀 해보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그 질병이다라는 걸 특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복합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의 뭐 99%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그래도 꼭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만나는 질병 중에 혹시 척추 전방전이증, 스폰딜로시스가 좀 빠졌던데, 혹시 그거는 고려를 안한 이유나 아니면 뭐 그냥 놓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초반에 넣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질병이 많다고 제거했습니다. 질병이 난뼈 골절을 차라리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거해 버렸구나. 실제로 여기는 안 들어와 있지만 허리 통증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스폰딜로시스,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임상에 나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할 때 우리 인자 치료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인자 도구는 질병에 대해서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놓고 보자면 견인 치료기, 트랙션인데,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치료 장비는 아니지만,
운동법에서 이렇게 자가견인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간판 탈출증 할때 아까 골반경사 운동을 이렇게 집어넣었던데 골반경사를 통해서 이제 흡수나 재흡수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 가능하고 좋습니다만 일반인들한테 적용하기엔 저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보통 그걸 하라라고 권장하는데 이 디스크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은 고려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리 염좌 같은 경우에 치료 운동은 없던데 혹시 운동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허리 염좌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무턱대고 하다가 괜히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아, 만약에 네. 네. 치료사로 만난다면 혹시 뭐 어떤 치료를 좀 해주면 좋을까? 네, 저의 치료가 된다면 일단 인자치료랑 겸비해서 이게 안정을 취하면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이나 이런 거를 브릿지 엑서사이즈라든지 혹은 플랭크라든지 그런 식으로 적용할 것 같은데, 네. 추가하면, 말씀 들어보니 그런 방면에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온찜질과 냉찜질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허리 염좌 같은 경우 얘기한 것처럼 일단 염좌 삐끗했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급성염증 조절하고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치기 위해서 적어도 뭐한 4일, 5일 정도는 뭐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고 근데 우리 병원에 가보면 그 시기에 엑서사이즈보다는 이제 마사지를 많이 하죠. 치료적 마사지를 많이 할 텐데 혹시 마사지는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뒤에다가 볼이나 이런 거를 대고, 이거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하면서 지압 형식으로 마사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네, 맞아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데 하면 되지 뭐 아픈데. 네, 아픈데, 네, 알겠습니다. 아픈데.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이게 홈 트레이닝으로 사실 되게 많이 쓰는 거라 가지고 요즘에 뭐 이렇게 간단한 마트에서도 팔고 이렇게 싼 마사지 볼들 되게 많이 파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홈트레이닝을 이용하기에 되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려주고요.